가만해. 계란이 하나밖에 없어서 누나가 먹어야 돼. 와, 보통은 만들면은 이제 맛보라고 제대로 맛보라고 그냥 상대방한테 주는 거. 반 줘, 반? 반이라도 줘. 이게 어떤 맛인지 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계란까지가 2월이잖아. 어? 너무 짜. 아, 어떤 부분은 또 안 짜. 약간 불량식품 맛이 있네. 어. 맛이 좀 불량하다. 내 건 너무 밍밍하게 됐어. 나도 밑은 겁나 짜더니 또 밍밍해 갑자기. 여기가 그 제일 잘 안 섞여서 스프가. 근데 제대로 못 만들었어. 유튜브 할 때 설명을 해. 설명을 이게 어떤 거고 지금부터 뭘 하겠다고 말을 해. 언변이 부족해 누나가. 뭘 언변이야. 그냥 여러분 지금 제가 바나나를 만들고 지금 제가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바나나를 너가 잘라서 해줄지. 너가 해줄게. 그래, 해줄게. 네, 지금 지아님 브이로그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목소리를 대역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상한 거 진짜 떼고요. 뭐 묻은 것도 떼시고요. 네, 자, 일단은 바나나를 얼릴 건데요. 그 전에 바나나를 썰겠습니다. 혹시 어디 손가락 자른 영상 보셨나요? 아, 손가락이 잘릴 뻔했고요. 네, 이렇게 하나씩 넣고요. 여러분, 이게 딱 비주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두 번째 해먹는 거거든요. 겁나게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 너? 누나가 해줄 거 먹었대? 솔직히 이 나레이션을 하는 저는요 단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초콜릿을 좀 적당히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초콜릿 푹 담가가지고 하면 뭐 그냥 뭐 바나나 초콜릿 그 정도? 대단한 맛은 아닌데 그냥 집에서 해먹기 좋습니다. 이제 이걸 접을 거야. 뭐 한 이제 빵빵 얼면서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해서 좀 아이스크림처럼 한 번 접고 두 번. 엄마 카레도 볶을까요?
왔어. 왜 큰일 나? 꽝꽝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실이니까.